삭제되었습니다. 오늘의 점심입니다. 이거 페퍼로니 피자, 샐러드, 무닝빵, 사스탕, 스테이크. 맛있겠다. 다친 손으로 하는 첫 번째 언박싱. 호이짜. 첫 번째는 TV예요. 그냥 부족한 게 싫어가지고 몇 개지? 이게 4호 1000개 사고 3호 한 500개 정도 산 것 같아요. 엄청나다. 그냥 많이 샀답니다. 이거는 서비스. 이거는 수강에다가 옆에다가 따로 또 놓고 쓰려고 수화를 조금 더 샀는데, 잠깐만, 이게 그게 온 건가? 이 정도 샀고요. 이거보다 사실 훨씬 더 많이 사가지고 저쪽 안에는 더 많답니다. 이거는 이달의 아트,
이쪽에 보면은 진주 같은 친구들이 달려 있어요. 아, 얘는, 어구, 거꾸로 돌았나? 응. 같아요? 응. 젤 클렌저예요. 젤 클렌저인데, 이번에 산 거는 초록색이더라고요. 시술하고 오는 동안에 택배가 하나로 더 추가돼서 일단 큰 거를 먼저 좀 뜯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받침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옛날에 샀던 싱크 오브 젤리 편을 다시 샀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히 얘가 크기가 크긴 한데, 그렇게 크지도 않네. 뭐지? 어쨌든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고. 이거는 진디 피아니시모인데 이번에 리뉴얼된 패키지로 나오는 거거든요. 얘는 잘 쓰니까 어차피 한 번씩 싹 재구매를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그냥 추가로 한번 샀고. 요것들은 다 소환입니다. 오랜만에 수어 쇼핑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얘는 이제 수강할 때도 이제 좀 나눠서 좀 쓰고 하려고 해서 엄청 많이 샀어요. 이것도 일단은 다 넣어놓고 한 번에 까야겠다. 너무 많다. 진짜 많다. 역시 샀던 것 중에서 양이 가장 많은 것 같아. 정리하려고 진짜 한 시간 걸리겠는데?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상대적으로 좀 작은 자세차가 되고, 이번에 이쪽에서. 이거는 뭐지? 이거는 그 어디지? 별내 재료에서 샀는데 당일 배송이라 그래가지고 샀거든요. 근데 당일 배송이 아니던데 운송장 번호만 입력해놓고 당일 배송 후보를 안 찍혔어요. 일찍 주문했는데. 그래서 원래 쓰려고 했던 파츠가 이거 요 파츠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샀는데 못 썼어요. 그래서 얘는 다음 달에 써야 될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당일 배송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쨌든 그렇게 사고 요거 블랙 체인도 이번 달 거에 써가지고 한번 다시 사고요. 이거 좀 작다? 그쵸? 작아요. 작은 게 도입한 것 같기도 하고 두를 때도 편할 것 같은데. 두를 때도 편할 것 같아요. 데이지 사고요. 이건 아마 여기서 만드는 그런 글루인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직 상품은 아니었어요. 저거 상품이에요. 가끔씩 하나씩 주더라고요. 이거는 후더네일에서 산 수어고요. 여기도 이렇게 사은 분수시고. 얘는 이렇게 수어 박스에 못 들어지게 왔습니다. 약간 좀더 특이한 것들은 다 여기서 사거든요. 얘가 종류가 좀 많아가지고 특이한 거랑 신상 사기 좋아요. 한번 가보면 요즘 택배가 오전에 다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맞아요. 좋은데? 저녁에 안 와요, 요즘. 그쵸? 네. 이거는 네이처엔에서 샀고요. 이달에 필요한 것들 좀 소량 샀습니다. 이거 박람회 가서 샀던 파츠 이거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더 사고, 얘도 이달에한테 쓰이길래 좀더 사고. 이게 뭐지? 왜 골드지? 왜 골드지? 상품? 아닌데? 품절이라 적립금으로 환불해 주신다고. 근데 그냥 골드가 있어서 골드는 그냥 보내주신 건가? 그렇군요. 친구도 그럼 이 개수 말고는 품절이라서 못 사는 아니, 이건 건가? 그래도 메이크에는 그래도 계속 제작을 하니까 살수 있을 거예요. 무섭다. 재입고가 안 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어쨌든 이번 거는 이렇게 많습니다.
삼에 왔습니다. 완전. 근데 그래도 점심시간 지났는데도 엄마 사람 꽤 많아. 오, 엄청 도톰하네. 사이즈 좀 크다.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 이 세트는 아마 사이즈가 작았을 것 같아. 그 정도 시켜도 되겠어. 라조장을 올리고 딤섬. 여기 라조장이 맛있어서 사람들이 사가기도 한대. 시그니처 솥밥 등장. 이렇게 해서 53,000원인가? 됐습니다. 맛있긴 하다. 부타동이랑 함박, 오므라이스. 국물도 있고 아주 조그만 곳이랍니다. 오! 애들 되게 친절해, 지금. 온 베이글이랑 뭐 음료수랑 진짜 친절은 한데 아직 너무 느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이 몇 가지씩 사니까. 맞지 맞지. 오늘은 노티즈 줄이 조금 쩔어. 아니 작어. 이제 옆으로 이동해서 마저 붙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붙이고 있는 이 판은 눈치채셨나요? 화이트보드입니다.
그냥 일반 화이트보드고요. 옛날에는 화이트보드 위에다가 막 이것저것 했는데 지금은 그냥 생 화이트보드에다가 붙이고 있어요. 생각보다 핑크가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블루를 이동시켜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되게 오랜만에 정리하는 것 같아요. 한참 된 것 같은데 몇 년? 아마 유튜브에는 이거 정리하는 장면이 아예 안 나왔었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를 하기 전에 정리했던 것 같은 느낌이. 그동안 너무 오래된 거는 이제 버리기도 하고 괜찮았던 것들은 다른 곳에다가 그냥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진짜 보관하는 보관함이 다 넘쳐나가가지고 이대로라면 멀쩡한 아트들도 다 망가지겠다 싶어서 결심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다시 싹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화이트보드 하나면 충분하겠지? 하고 샀는데 지금 뭔가 되게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네, 판은 이제 꽉 찼는데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없다. 오, 너무 예쁘잖아. 어때요? 끝내주죠? 이런 판이 저 뒤에 세 개가 더 있습니다. 남은 거 어떡하지?